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시청자 참여 컨텐츠.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32도씩이나 되는 온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PAC로도 반팔을 입고, 저는 지금 실제로도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컨텐츠는 바로 여름이란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시원해 보자는 의미에서 바로 시원한 PAC 만들기 컨텐츠입니다. 자, 시원한 PAC 만들기 컨텐츠. 우! 시원한 컨텐츠. 와, 시원한 컨텐츠네. 지금 더워서 지금 호러 PAC? 호러 PAC 뭐 그냥 시원하게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참가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나가셨는데 뭐지? 한 분 나가셨는데? 내비도. 자, 버려. 자, 2분부터 차례대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지? 아, 안녕하세요. 흔한 그림쟁이 카르마입니다. 예, 카르마님. 각오 한 마련만 해주시죠. 점. 이기지 못할 실력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겨루는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시원한 PAC를 그냥 경연하는 대회지. 이 컨텐츠에는 경쟁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즐기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경연하자고, 그냥 즐기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지금 더워서 지금 말이 헛나오고 있네요, 자꾸. 자, 다음 이분 누구시죠? 사이버그시? 아, 와이든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사람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피할 것인가. 잠깐만. 왼쪽에 왜 이리 동공지진이야? 네, 고기 좀 치워주세요. 저기요! 저분 신스틸러네. 자, 와이든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딱히 생각한 게 없어서 걱정되네요. 괜찮아요. 30분간 시간 드리니까. 자, 이분, 방금 전에 동궁지진씨? 아멜님이었나? 네, 잘생긴 아멜입니다. 응, 아니야. 농담이고요. 자,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저는 섹시합니다. 응, 아니야. 각오 한마디요. 자기가 섹시하다는 게 그에 보인 각오입니까? 자랑이지. 안 그래요? 좀 시원한 PAC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야죠. 자, 다음, 류현님. 자, 다음 분. 대답은 이 헤드크랩 좀비 RN님인가? 아, RN님. 머리에 헤드크랩을 끼얹 주셨네요. 딱히 뭔가 이유라도 어디 가셨어? 뭐 딱히 이유라도 있나요? 없어요? 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다음 분, 나나님, 누구시지? 네, 안녕하세요. PAC 못하는 사과나무입니다. 예, 네, 사과나무님, 안녕하세요. 각오 한마디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면 더울 텐데. 자, 다음 분, 빡빡이, 사이타마씨. 여기서 할짓 없는 2터널입니다. 아, 저게 2터널이었구나. 난 그냥 뭐라고요? 그냥 3T3RN4L로 읽었는데 난. 자, 각오 한마디. 프리저가 노동할 것입니다, 오늘. 아, 프리저. 드래곤볼의 프리저 PAC 꺼내신 건 아니겠죠, 설마? 자, 마지막 분. 야, 자, 바니. 저기, 누구세요? 누구시더라? 잠시만요. 자, 오른쪽에 방금 의리한 사람 누구야?
흡혈이 나와. 자, 자 잠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자, 준욱님? 준욱님인가? 준욱 맞죠? 준욱님? 준욱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맞죠? 슬팽이를 읽는 게 나아요. 뭘 나아요? 애기 나아요? 정큰가 중큰가 준욱이에요 뭐예요? 확실히 정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부르니까요. 준욱님인가 뭐야 방금 수선호 날개를 봤는데 정크님. 자 이렇게 누구셨더라? 다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나주세요. 자 가만히 계세요. 이터널님 삼치삼님 자 카르마 이터널 류원 사과나무 아멜 정크 와이드 아렌 이렇게 총 저분은 또 뭐야 그 가만히 계시라니까. 자 이렇게 8분들의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자 시원한 PC 만들기 콘텐츠 자 바로 30분간 시간 드릴테니 만들러 가세요. 고고 고고고고 캠무빙 빠빠빰 빠빠빰 빠빠빠밤. 다른 분들이 PC 만드는 도중에 한 분이 또 들어오셨는데 뭐지? 스트라토스페어님? 시원한 거 한 거 샌드 드림하니까 그러면은 골드 될 겁니다. 자 스페어님 지금 시참하는 거 알고 들어오신 거 맞죠? 아 잘 오셨습니다. 자 가광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우 근데 그렇게 눈을 그렇게 부라리시면은 자 PAC를 잘 만들겠습니다. 자 시원한 PAC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내용 대충 아시죠? 시원한 PAC 30분 동안 만드시면 6시 40분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죠 고고고고 만들러 가세요. 자 이렇게 최종 시청자 스트라토 스페어님까지 도중에 난입함으로써 이렇게 총 9명 분들의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6시 40분으로 워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프 뿅! 자 이렇게 6시 40분이 지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시원한 PC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자 다음 분 아멜님. 아 왜 다 뒤에 쳐다 옥상에서 떨어지지? 자 아멜님의 과연 아멜님의 시원한 PC는 바로 무엇인가요? 자 인간선 풍기 오 야 이거 시원하다 시원해 호호 오 근데 이거 은근 회전벨 났는데? 자 아멜님의 시원한 PC 자 설명해주세요. 이거 뭐죠? 인간 선풍기. 근데 인간 선풍기라고 보다는 뭔가 좀 약간 좀 인간 나선왕 같은 느낌이 하는데 그래도 시원한 느낌 많이 났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자, 아멜님의 인간 선풍기 인간 나선왕 잘 봤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자 다음 분 자, 이분 누구시더라? 자, 스트라토스페어 성층권님인가? 성층권님의 시원한 피니시는 바로 자 뭘까요? 자 공개해주세요. 착용 자 과연 성층권님의 시원한 피니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 자 시원해 시원하다 와야 박수 짝짝짝짝짝짝 이제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이런 걸 원했어요 지금. 야 스트라토스페어님 시원한 느낌. 자 이 아이스크림과 얼음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를 엄청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와 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네요. 영상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겠다.
자, 스트라치 표현님 아주 잘 봤습니다. 자, 냉기. 와, 잘 표현하셨네.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 야, 시원하다, 시원해. 야,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어주세요. 시원한 느낌 많이 나니까. 자, 해골씨. 왜 죄다 뒤로 빠지는 거지?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는구나. 자, RN님의 시원한 PC는 무엇일까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자, RN님의 시원한 PC는 바로,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설마 비키니인가요? 이거 설마 이거 비키니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뼈에다가 비키니 입혀서 뭐예요? 뼈박이들만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뭐 근데 애초에 뼈 플레이어들 자체가 시원한 느낌이 나긴 나는데 이건 오히려 비키니는 오히려 그거를 감소시키네요. 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말이 안 나온다. 자, 아래님의 뼈다귀 비키니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기 있으면 더 시원할 겁니다. 자, 앉아주세요. 아래님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분 나나님. 자, 누구시더라? 이름을 못 외우겠네요. 자, 나는 뒤로 빠지지 않겠다. 뒤로 빠졌구만. 자, 사과나무님. 자, 사과나무님의 시원한 피해시는 바로 뭘까요? 자, 사과나무님의 시원한 PC 뭐죠? 지금 착용하신 건가요? 잠만요. 착용하시는 동안 저는 송승권님 옆에서 아우 시원해. 아,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진짜. 됐어요? 자, 사과나무님. 와, 시원하다. 와, 개시원하다. 와, 근데 조금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전기세 낭비야, 전기세 낭비. 근데 시원하긴 한데 이거는 전기세 낭비다. 야, 팥빙수 큰 거 봐. 잠깐만요. 아직 평가 안 끝났어요. 자, 야, 이거 냉장고를 왜 열어놓으신 거지? 냉장고에 에어컨 두 대에다가 선풍기에다가, 이야. 야, 표현 잘하셨네. 네, 전기세 낭비가 우려되는 P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네요. 자, 그 피해 시 그거 활성화한 상태로 그냥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자, 아, 시원해 보인다. 아, 성춘권님도 여기 계세요. 자, 시원한 느낌 나게. 자 다음 분. 자 그럼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저씨. 앉아 계세요. 아유, 참 시원해 보인다. 자, 이분 누구시지? 전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 자, 이터널님, 3T3RN4L님. 자, 오, 깜짝이야. 뭐지 방금? 자, 이게 뭐죠? 구처님인가요? 뭐지 이게? 선풍, 예, 시원하면서 보거더라고. 아, 그래. 표현 잘 해주셨네요. 자, 선풍기. 자, 이 얼음 프로펠러인가? 이거 프로펠러인가, 이거? 얼음 프로펠러. 이응. 근데 비 오는 느낌이, 비 오는 거 보니까 잠깐 좀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잠깐만, 누구야, 방금? 방금 진심펀치 누구야? 자, 이터널님도 잘 봤습니다. 자, 이터널님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불상? 불상 부채, 뭐지? 시원한 불상? 비 맞는 불상? 자, 됐고. 자, 다음 분. 이분은 왜 표정이, 잠깐만요. 이분 왜 표정이 왜 이래? 이분 표정 왜 이래? 기다리다 삐졌어요? 삐졌구나. 아이고, 우쭈쭈쭈쭈 우리 시청자치 삐졌죠요. 아이, 왜 자살해요? 왜 죽어요?
자, 준웅님. 자, 이거는 예전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봤던 그 PAC니까 됐고. 자, 와이드님의 PAC, 시원한 PAC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류원님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드님의 시원한 PAC는 바로 시원해. 제일 시원해. 와, 레모네이드. 아, 레모네이드인가? 레모네이드예요? 레모네이드인가? 레모네이드. 이야, PAC에 광원을 적용하셔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만드셨네요. 와, 얼음까지 물에다가. 야, 표현 잘하셨네. 자, 시원하게, 시원하죠, 시원하죠. 야, 시원해. 개 시원해. 핵 시원해. 겁나 시원해.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 PAC는 시청자 참여되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 자, 음식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 자, 이거 표현 잘하셨다. 야, 광원을 넣으셔서 얼음 다 잘 만드셨네요. 자, 아래님, 저기 비키니 씨는 좀 여기 풀장에서 계세요. 자, 자, 마지막 저기요, 카르마님. 카르마님, 뭐 지금 만드신 거예요? 카르마님 방금 지금 만드신 건가요? 카르마님 지금 만드셨죠? 예, 그러면 카르마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마님 고고. 야, 인간선풍기. 근데 이거는, 근데 잠깐만요. 카르마님, 카르마님.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시원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진심펀치 느낌이 나네요, 너무. 자,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얼어붙으라고 했어요. 블리자드 허리케인. 잠깐만. 그만. 됐어요. 충분히 시원하네요. 자. 자,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없는 엔딩입니다. 자, 야! 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엔딩 하자니까. 그만하시라니까, 지금, 엔딩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 포인트는 뭐나 알고 포인트야, 임마. 그만, 저 카르마님? 카르마님, 그만하시라고. 자, 이렇게 굉장히 정신없는 엔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셨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야, 태미! 닥치라고! 뭔 태미야, 임마, 이 자식이, 자, 아우, 진짜.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